오, 예뻐, 예뻐. 이 분리가 되네. 어머. 오, 예쁘다. 이거 많이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기는 하네요. 네, 상추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옆에 나와있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강렬한 빨간색 박스 블리츠웨이와 프라이몬의 콜라보 3분의 1 스케일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의 할리퀸 되겠습니다. 빨간 드레스 버전. 정말 많이 기다렸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아마 했었을 겁니다. 방송에서도 드디어 도착을 했고 또 우리 블리츠웨이에서 양산 샘플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수어사이드 스쿼드 2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1편은 꽤나 그래도 흥행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2016년에 개봉을 했을 때 190만 명 정도 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2가 2021년 8월에 개봉을 했을 때 41만 명이 네. 내 구독자가 지금 46만 명인데 그리고 영화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 제임스 건 감독의 영화거든요. 진짜 최근에 가오갤3로 뭐 어마어마하게 주가를 올리고 있고 아 진짜 스건이 형 해냈다 했는데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조금은 아쉬웠다. 물론 킬링타임용으로는 좋았어요. 근데 진짜 킬링이 굉장히 많았어. 계속 죽여. 그 형님의 색깔을 조금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기는 한데 그래도 보이는 거는 할리퀸 뿐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할리퀸은 인기가 많지만 레드드레스 버전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에 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인기 있는 할리퀸 그 특유의 의상들 네. 그런 애들이 더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리츠웨이에서는 2 버전을 그래도 이렇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핫토이나 다른 데에서 이 드레스 버전이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의상이다라고 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피스메이커 3분의 1 스태츄랑 브러드 스포트 네, 3분의 1 스태츄도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세 채다 189만 원대입니다. 자, 뭐 박스 보여드리면 네, 요 전면 박스는 스피어를 이렇게 메고 있고 빨간색 드레스가 이렇게 좀 찢어진 듯한 느낌. 할리퀸이라고 써있고 태스크포스 X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베이스가 이렇게 또 보여지네요. 박스가 진짜 예뻐요. 박스를 좀 따로 빼놓고 싶을 정도로 예쁘고 뒷면, 와, 뒤에도 진짜 예쁘다. 뒤에가 진짜 네, 약간 일러스트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뭐 크레딧,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역시나 2층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좋네요. 이제 스티로폼 까지지 말라고 플라스틱을 한 번 더 여기에 덧대줬습니다. 안에 이런 내용물들 이렇게 넣어라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보너스 파츠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 또 이렇게 이런 설명서도 되게 예쁘게 해놨다 이번에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베이스에 뭔가 더 꽂는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야? 인증서인가? 오 예쁘다. 이렇게 엽서처럼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본체 구성 한번 볼게요. 와, 여기 지금 2층에 지금 자리하고 계시고요. 1층 베이스부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베이스 크다. 오, 예뻐, 예뻐. 뭐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좀 있지만 또 블리츠웨이는 그쵸? 베이스에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리퀸의 로고를 중심으로 그쵸? 이런 파이프가 상단에 보이고 쇠사슬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쇠사슬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쇠사슬은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철근 구조 같은 것들, 그물망 구조 같은 것들이 360도로 이렇게 뺑 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장소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대통령 궁이에요, 그렇죠? 할리퀸이 빠져나갈 때 철창 같은 것도 막 발로 차고 막 그러거든요. 고기 부분을 뭔가 생각을 해서 창작한 베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자, 베이스 위는 뭔가 체스판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영화상에는 이 색깔이 맞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이렇게 뭔가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이런 체스 느낌의 바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체스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보시면 타일이 깨져 있는 듯한 이런 느낌들 굉장히 더 디테일업이 되는 거죠.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이 부분은 할리퀸을 세우는 곳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개의 네, 홈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에 뒷배경 파츠들을 좀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여기다가 꽂는 거죠, 그렇죠? 뭔가 울타리 느낌 네, 그렇게 뭐 가야 될까요? 그리고 다이캐스트 아니고 네, 약간의 그런 레진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세 개는 또 다른 파츠가 들어갑니다. 아, 이런 거 좋다. 이거 봐봐.
짜잔, 그죠? The Suicide Squad. 뭔가 코믹스 느낌으로 탕, 그죠? 꽂히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총알 들어가 있는 거. 조금 심플한 구성도 좋지만 저는 좀 뭔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뒤는 마찬가지로 철근 구조가 세 개가 여기 뒤에 박힌다. 약간 연질입니다. 잘 맞춰가지고 살살살살 해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세 개를 잘 맞추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를 또 딱 돌려주면 또 뭔가 살짝 기울어진 듯한 이런 느낌의 Suicide Squad라는 또 간판이 딱 들어간 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아무거나, 어머! 커요, 커요. 조심해야 돼. 와, 이 거적대기 옷, 이야. 오, 멋지다. 아, 진짜 멋진데요? 어우. 아, 이 분리가 되네. 어머, 헤드랑 여기 앞에 가슴까지는 네, 이렇게 분리 가능하고요. 이염 방지를 위한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참 뭔가 굉장히 설계를 좀 잘한 듯한 느낌인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츠부터 보여드리면 진짜 끈이 묶여있는 부츠 되겠습니다. 여기 혀는 움직이지 않아요. 조형으로 되어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스커트 좀 보여드리면 드레스를 이제 찢잖아요. 그래서 속에 이제 있는 이런 애들이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드레스가 찢어진 이런 느낌들, 약간 잘린 느낌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반짝이도 들어가 있는 것들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왼손 굉장히 자연스럽게 옆구리 끼고 있고 오른손을 이제 창을 끼우는 네,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여기 단차가 보입니다. 그렇죠? 이 단차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끈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할리퀸의 양갈래 머리 약간 그 영화상에서도 빨간색과 까만색 느낌이었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쳐서 이렇게 보면 네, 이런 단차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지면 전혀 뭐 문제가 없고 뒤쪽으로 보여드려도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죠? 네, 여기를 살짝 들어주면 목의 단차. 팔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짝 들어주면 단차.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죠. 왼팔이 조금 더 네, 이런 프릴들이 더 많이 있어요. 봤을 때 네, 파츠가 이렇게 뭐 다 나눠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러운 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등에 이런 근육들, 견갑골들, 뭐 표현들 다 잘 되어 있고요. 영화 고증의 그런 네, 문신들 놓치지 않았습니다. 왼쪽 가슴, 오른쪽 팔뚝, 삼각근 쪽,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안쪽에 보시면 디테일하게 문신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까지 표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체 하체에 타투들은 다 잘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할리퀸이 여기서는 뭔가 더 창백하고 허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피부 톤을 좀 잘 살려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파츠 분할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또 보기가 굉장히 좋네요. 자, 마고로비의 얼굴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예쁘죠? 네, 전체적으로 또 조형 자체에 예, 이런 매력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속눈썹은 식모 작업을 조금 해 있고요. 오른쪽에 특유의 그 하트 타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코 오똑한 거랑 새빨간 입술에 치아 보이는 것들 네, 전체적인 뭐 할리퀸의 싱크로율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죠? 또 이런 식모가 아니고 이런 조형모에 대한 매력들도 또 분명히 있죠. 이런데 연질이어서 살짝 들리고 안쪽에 이런 귀걸이 표현들도 보입니다. 뭐 어디 각도를 돌려도 네, 굉장히 뭔가 도도해 보이고 좀 예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려와 있는 양갈래 헤어도 약간 연질이고 조절이 좀 가능합니다. 아, 얼굴 너무 좋습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반할 정도로 마그로비의 그 원래 미모에 또 이런 조형의 아름다움까지 좀 더해져서 너무나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화장을 원래 그 잡혀 있다가 이렇게 다시 막 그 차 안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원래의 할리퀸보다 스모키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그 저 옆면을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굴욕이 없습니다. 당연히 뭔가 실제 얼굴도 미인
하긴이지만 피규어로 봤을 때의 예쁨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표정이 뭔가 그쵸? 약간 오묘해요. 마고로비의 특유의 그런 익살스럽거나 뭔가 그런 좀 과한 표정이 없고 굉장히 좀 섹시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워낙 발사진을 찍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또 위에서 아래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쵸? 요렇게 보셨을 때도 예쁘다. 이 말 외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자, 요건 또 많이 아래에서 위로 찍은 영상이에요. 약간 고개를 조금 쳐들고 있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또 좋은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스피어를 한번 꽂아볼게요.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그 궁에서 게임하다가 아이템 탁 발견하듯이 요 친구를 들고 거의 마지막까지 이걸로 싸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총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할리퀸 하면 사실 원래 가장 이제 큰 무기가 그런 권총인데 아니면 야구방망이? 근데 이때는 갑자기 스피어를 써요. 네. 요거는 요렇게 꽂으면 되는 건가요? 아, 이 스피어도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우와, 엄청 이제 볼륨감이 좀 커집니다. 이거 스피어 하나 썼을 뿐인데 각도 조절을 살짝 해주면 여기 지금 네, 오른쪽 뒤통수에 살짝 걸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길이도 엄청납니다. 길이가 몇 cm인가요? 자, 스피어 길이가 무려 약 70cm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다 안 들어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를 자랑하고 있지요. 야, 참 또 무기를 또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더 뭔가 시건방지고 그렇죠. 포스 있는 느낌이 좀 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너스 특전이 있습니다. 가져와 볼게요. 네. 요렇게 뭔가, 네. 오레오, 네. 뭐, 요런 느낌의 베이스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라고 써 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오, 자석이네, 이것도? 와, 이게 뭐 추가 금액이 아니고, 그죠? 미리 예약했을 때 주는 특전인데, 와, 이 특전은 또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네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눈알 안에 그런 투명한 파츠도 너무 잘 나온 것 같고요. 뒷모습은 하늘색 요런 느낌이고, 여기는 약간의 핑크 느낌. 되게 뭔가 개구져 보여요. 이게 이제 뭐 외계 생물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최종 빌런이 되는 친구입니다. 거기 이제 진짜 큰 친구가 있고, 네, 거기 이제 작은 애들 정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 친구 중에 이제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많이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블러드 스포트도 초기 예약 특전으로 이 친구를 네,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분의 1 스케일 스태츄를 요즘에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근데 스태츄의 매력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겠지만 존재감은 확실하고 포즈를 뭔가 바꿔서 노는 그런 재미는 없지만 확실히 뭔가 전시 효과는 훨씬 더 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유니크한 레드드레스 버전의 할리퀸을 보여드려봤습니다. 영화 뭐 완벽하게 꼭 보세요는 아니지만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한 번쯤은 뭐 보시길 바라겠고 또 이 3분의 1 스케일의 레드드레스 버전 할리퀸은 후니버셜 스튜디오 이후에 또 전시가 되니까요. 오셔서 직접 실물 보시기를 또 권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